ですよ。ごぎ様がいてきて、ごぎ様が。ごぎ様が。ごぎ様が。ごぎ様が。어떠세요그런데은은한혈감이굉장히도발적이면서도약간섹시한여성미를굉장히강조하고있는것같아요헤어스타일도굉장히드레스와어울리게약간긴머리를살짝이렇게내려가지고우아하게그런느낌이들었어요에어컨이나여성탤런트분이광고에많이하시는머리아닌가요네그렇죠좀아쉬운점이좀약간드레스소재가너무쉬워보이는소재여서이렇게고급스럽다라는느낌은솔직히안보이지만그래도되게우아하다라는느낌을받을수있는그런곡인것같아요네백채연아나운서백채연아나운서백채연아나운서귀족부인같지않나요백채연아나운서는워낙갖고계신이미지자체도포스가있으시잖아요네어깨라인이약간굉장히예쁘신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약간펄을조금더우아하게두셨더라면드레스와느낌이굉장히좋았을것같아요저분은얼굴에도마로서나이를먹지않은듯한것같아요오래오래돼더이뻐지신것같지않으세요 네, 네요즘너무고와지시고더우아해지신것같다는느낌이들어요그러니까나이가들면들수록나이를거꾸로뽕는그런분인것같다는좋은화장품많이쓰시는것같아요좋은화장품네리프팅되는거네와우민규작년에2008년에도수상을하셨던모델부분모델부분수상을하셨저희모델선배언니굉장히도도한데 네그립스틱포인트약간레드컬러로약간포인트있게굉장히전체적인느낌이잘어울리는것같아요이런이렇게자신감있는포스와그런애티튜드그리고약간머리를 짧게되니까약간좀세일러문같지않아요 되게이렇게만화에나온그런캐릭터같은느낌인데이런의상이원피스자체에서는되게여성스러운레이스를선택하셔서이레드포인트의입스네참역시윤주씨같네요굉장히섹시한게안할것같아요제가진행을좀세게될것같습니다포스터만갖고굉장히섹시한데요즘에약간트렌드자체가약간미디한그런느낌들이굉장히많이보이고있는게하나의약간또트렌드가아닌가싶어요예전에비해좀성숙해보이는룩인것같아요좀더짧은이원피스를선택했었으면은더섹시해보일텐데우아해보이게좋은것같습니다네저기장인주씨계시는데요오늘엄마옷입고오신것같네요네엄마옷입고오셨어요인주씨아름다우세요라운드안에서보시기에시끄러운소리가인주화이팅없었는데요아시켜볼게요우리남주씨결제되어있는그런되게매니시한룩을같이네기다려주는데트렌디하게약간발망의파워줄좀있을까요플래시가너무연결이있어서진행을좀못하겠는데엄마플래시안녕하세요아유였어요아유였습니다네과감하게플래시를선택안하신게어떻게보면그렇게잘하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근데이시상씨가더잘어울리는옷장같다고저는생각을해요바지를좀정말감사드립니다제가또자세한인터뷰나안해서부탁드릴게요착하네요네안녕히가세요감사합니다네집업스타일이돼가지고굉장히또약간조여주는네그러면다리에약간그발목이얇게또보이는그런효과가있는것같아요두아이의어머니지만네어느누구보다도정말아름답고시크하다라는점을둘전하셔도될것같아요 네, 네정말엣지적인것같아요그리고진짜어머니의강인함을보여줄수있는파워숄더가그러면서도다른시상식보다좀더볼거리가많은시상식이어서재밌지않아요 네, 네과자선물세트에선물받으신분이에요그분들본인의 네그런뭐라그래야되지개성을굉장히엿볼수있는그렇죠것같은네하준씨가오셨네요와우하준씨가오셨네요그렇게하준씨그짧은머리를하고나서더호감이상승했어요뒷모습에약간와우주먹네주먹다내릴수도있을것같은데요그렇죠한번에하준은프로스가웬만한느낌이있는데좀더스틸레토로그렇죠굉장히높은캐리를신으셨다면은더멋있었멋있으셨을것같아요굉장히아슬하게그힐에약간실버포인트가딱되는그런걸신으셨다면굉장히더엣지가있지않았을까또저드레스를또거꾸로입어도되게좀되게스타일리시보일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거꾸로입으면굉장히야해질것같아요제생각에가슴이본일것같은데요거꾸로입었다가 이분들이왜이러시나 네하지원씨하지원화이팅하지원화이팅나여기있어요여기화이팅하지원씨화이팅엄마이남자라워요팬츠를잘입으시고약간타이를보시면은그냥블랙타이를할수있는데약간가로스트라이프로또포인트를주셨는데여기에그단조롭지않게데님을또매치하신게굉장히또약간어떻게스포츠스타와약간어떤클래식한느낌을같이서유하게매치하신것같아요오늘타이라이브정장을입었을때소떨어진어깨스미스선수는지금몸매자체가굉장히멋있고볼키하네요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즈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신 것 같아요. 네, 저기서 이제 약간 답답하지 않은 게 저기 이제 더블 브레스 원 버튼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느낌도 있고 약간 몸을 보하지 않게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허벅지 멋있죠? 누가 오셨네요. 우리 김영우 양반! 네, 영광 씨 오늘 되게 캐주얼해 보이고 몰입어도 멋있는 분이죠. 뭐 인터뷰에서 봤는데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웃을 줄 아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10등신이에요. 8등신이 아니라 10등신 모델이고 네. 전체적으로 캐주얼하면서 어떤 약간 TPU에 딱 맞는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 맞는 또 캐주얼함을 잘 매치하신 것 같아요. 뭐 셔츠며 행거치고 약간 저런 거 엣지 있게 잘하신 것 같거든요. 저번에 모델 출신이면서 이번에 태원대에서 굉장히 열애를 하셨죠. 남자 중에 가장 되게 엣지 있는 룩을 연출하실 것 같아요. 신발 스니커즈와 입술등의 믹스매치. 이머리를 하면서 2대 8을 살짝 가르마를 넣었어요. 적절한 포인트 목차라고 그 다음에 여기 술 같은 라펠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지의 약간 포인트 되어 있는 그런 자식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간지남이시네요. 네. 아르마의 쇠는 아직 덜 굳었네요. 제가 제일 보고 싶어 했던 네, 예뻐요. 굉장히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죠. 지금 김민아 씨가 입으신 드레스가 굉장히 허리 라인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여성미를 강조한 미니 드레스입니다. 근데 머리를 풀었으면 굉장히 퍼핀 스타일인데 지금 굉장히 잘 풀기도 했고요. 2009년도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약간 명명해도 될 만큼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룩을 하셨는데요. 뭐 헤어부터 헤어 뒤쪽에 보시면 풍성하게 입어가지고 헤어스타일과 약간 미니 드레스 그 다음에 힐까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이 워낙 그 원피스 자체가 빅토리아 베컴이 한번 입었던 룩이기도 한데 역시 스미라 씨가 입다 보니 좀 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슈즈의 선택이 네, 그렇죠. 되게 복고풍의 이 느낌의 이런 헤어스타일과 지금 빨리 롤라장에 롤라 스케트를 타도 될 만큼 되게 엣지를 여러분, 스미라 화이팅! 네, 너무나 예뻐요.